아이와 함께하는 다이어트라는 주제로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 대해서 교수님과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애들 살은 다 키로 간다던데 어린이 비만 저절로 좋아질까요? 고부 갈등의 시작이죠. 어머니, 정확하십니다. 우리 이렇게 먹이면 어떻게 살쪄서 안 돼? 네가 몰라서 그런다. 네 애비도 내가 그렇게 키웠고 나중에 살이 키가 된다. 근데 이 말은 네. 성조숙증에 대한 치료가 강화되기 전에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아... 그 이유는 우리가 서정원 씨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그분은 성장 속도는 이게 상위 1%였죠. 근데 그분을 잘 보면 체형이 비만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죠. 키랑 근육이랑 비율이 좋고 잘 성장한 그런 사례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키 성장 속도에 대비 체중이 많이 나가고 딱 봐도 체질량 비만 아동 체형이다 이랬을 때 초기 성장, 즉 우리가 2차 성징 여성 같은 경우는 보통 한 만 10세 정도에서 이제 유방 성장으로 2차 성징이 나타나는 시점이 굉장히 성장과 직결되잖아요. 네. 그 전인데 아이가 비만하다 이런 경우라면 초기 여아는 만 12세, 13세까지 네. 남아는 만 14세, 15세까지 다른 데보다 좀 빨리 크는 것처럼 보여요. 네, 키가 크다는 말이죠. 그렇죠. 눈으로 봐도. 그런데 네. 최종 성장을 보면 소아 비만이었던 애들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아, 그거 아시죠? 소아 비만이 결국은 성인 비만으로 거의 7, 80% 이행이 되기 때문에 어려서 통통한 게 키로 간다고 믿다 보면 나중에 우리 아이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증 만들어가는 과정이 네.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아이들 비만 대부분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진다는 건 굉장히 많은 부모님들에게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게 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아요. 남편과 시댁의 비만 유전자 어떻게 극복하나요? 비만 가족력이 있을 때 극복법은? 최근에는 이 유전을 생물학적 유전과 사회적 유전 두 가지를 보고 있습니다. 아... 의학적으로 부모가 둘 다 비만인 경우에 네. 자녀에게 병적 비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40%, 네. 두 분 중에 한 분이라면 병적 비만이 나타날 가능성이 15에서 약 많게는 35%까지도 연구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네. 이 비만이라고 하는 유전자가 마치 암세포가 발현되는 거랑 같죠. 우리 집안에 암 유전자가 있지만 모두가 다 암 환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하지만 사회적 유전에 대한 비만도 네.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치킨을 시켜 먹는 남편, 남은 밥을 챙겨 먹는 아내,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군것질을 하는 이런 부분들이 결국 사회적 유전은 아닐까요? 생활습관에 대한 변동. 그래서 너무 남편과 시댁 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분의 어여쁘신 패널께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막 100일이 좀 넘은 아기를 키우고 있는 엄마 김은수라고 합니다. 저는 3남매를 키우고 있는 엄마 강민주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께서 먼저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먼저 네. 할게요. 네. 저는 이제 아기가 지금은 분유를 먹고 있는 중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유식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기가 이유식을 잘 안 먹게 되거나 좀 그럴 경우 간을 조금 간간하게 하면 아이가 아무래도 이유식을 좀 잘 먹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또 지속이 되다 보면 아기 소화 비만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좀 그런 걱정 아닌 걱정. 또 저희 아이가 좀 잘 먹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 짠맛과 단맛이 주는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도파민 퍽퍽퍽 터지죠. 근데 문제는 아이들은 아직 이 맛을 문화적으로나 또는 본인의 경험으로 쌓지 않은 상태예요. 백지에 도화지죠. 네. 따라서 아이들이 어려서 맛을 기억하고 그것이 뇌에 이런 도파민 기전이 강화되는 시점에 간이 들어가면 그 아이는 흡연, 음주 이런 물질, 서브스턴스 어뷰스라고 하는 물질 중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까 사실 아이들은 이유식 시작한 단계가 있잖아요. 미음으로 시작하고 간곡이 들어가고 단계별로 하면 그 안에 이미 다 나트륨이 간이 되기 때문에 조리하시는 분이 맛을 봐서 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 또 질문 있으시면 들어볼까요? 네. 그 주부들이 또 어려운 숙제 중에 하나가 집에서 또 그 식사 준비를 하는 건데요. 건강한 식단 혹시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네. 두 가지 정도만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 네, 저는 신맛과 짠맛을 아이들이 구분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위한 조리에 있어서 보통 우리가 저염식초를 활용하는 거 유기산 사과 식초 이런 걸 활용해서 아이들의 입맛을 끓여주고 또 하나는 집에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간장, 된장 같은 것도 보통 시판되는 간장
그 어쩔 수 없이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가끔 유기농 장터 같은 데서 파는 거랑 해서 반반 또는 3분의 1 섞어서 쓰면 맛도 맛있고 염도도 나 떨어뜨릴 수 있고. 아. 그리고 이제 소금 같은 경우는 미역을 갖다 같이 볶아서 미역 소금을 만듭니다. 네. 집에서 미역 소금을 만들면 염분이 네. 염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 똑같이 넣어도 해조류 중에서 당신께서 좋아하신 걸 활용해서 네. 바꿔 섞어가지고 갈아서 그거를 조미 소금을 쓰면은 전반적인 나트륨을 네. 사용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아 그렇군요. 기본적으로 간을 할 때 혹은 뭐 이렇게 조미료를 쓸 때 좀 신경 써서 쓰는 게 중요하겠네요. 네, 집에 있는 조미료를 바꾸는 훈련만 해도 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네. 자 아이들 키우면서 고민되는 부분들 정말 많았을 텐데 이렇게 교수님 답변을 통해서 궁금했던 점들 많이 해소하셨으리라 믿습니다.